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승 중간의 비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형세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제가 형세 판단은 바둑 최고의 기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만큼 이 형세 판단이 한차 높고 네, 아주 어려운 네,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형세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겁부터 먹고 네, 나는 형세 판단을 전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오늘 다시 그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히 살펴서 네, 반드시 형세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량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점심시간에 중국집에 가서도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거 갖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선택을 또 하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 대학 입시가 있을 때 과연 우리 애가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좋을까 예,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선택을 할 때 그 형세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 바둑에서도 중반전에 집이 많을 때는 예, 바둑을 편하게 쉽게 둬야 됩니다. 또 집이 적을 때는 과감하게 승부수를 띄어야 됩니다. 이럴 때 역시 이 형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집을 세는 그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 다음에 그 형세에 따라서 어떤 시작점을 선택하는가 하는 점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둑판에 이런 국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백이 둘 차례입니다. 백이 둘 차례인데 지금 이 국면에서 우선 백의 확정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상기 쪽은 일단 돌로 경계를 접은다면 이런 정도로 물론 이 백이 이쪽을 민다면 집이 두 집 늘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흙이 막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침범 당하지 않는 최소한의 확정가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해서 10집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끊어서 서로 누가 때릴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집으로 치지 않는 게 알기 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10집 정도 됩니다. 이쪽 정석에 많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이쪽의 이 형태는 대충 이와 같이 경계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쉬어보면은 알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쉬어본다면 최소한도로 확정가를 셀 수가 있죠. 몇 집이 됩니까? 이런 경우 7집 정도. 물론 이 집도 백이 자꾸 두면은 집이 불어나게 됩니다. 백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든지 할 때 집이 불어나게 되죠. 물론 이 경우도 역시 흙이 막게 되면 집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7집 정도. 다음 이 좌기쪽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이 좌기쪽 모양은 이와 같이 경계선을 이렇게 그려본다면 3, 5, 15, 15집 정도죠. 15집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흙이 이곳을 붙여서 이렇게 응수를 하게 되면 그보다는 한 집 정도 줄어듭니다. 아까 이 선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5집 정도. 다음에 이쪽 모양입니다. 이쪽 모양은 흙이 이렇게 내려 빠져서 제쳐 있는 게 선수가 됩니다. 흙이 제치면은 이렇게 맞게 되고 이렇게 이어서 이와 같이 끝내기를 흙이 선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런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은 이런 정도의 윤곽을 그려본다면 8집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형세 판단을 어렵게 생각되는 이유가 이런 과정을 머릿속으로 미리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이렇게 자꾸 집의 윤곽을 그리는 훈련을 해둔다면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집을 4군데 쉬어봤는데 이쪽에 10집, 17집, 여기가 15집, 32집, 여기가 8집 해서
약 40집 정도의 흑정가가 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흑집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의 흑집을 먼저 살펴보죠. 이쪽의 흑집은 대충 이와 같은 시기에 경계선을 거본다면 대충 한 10집 정도 이렇게 난 흑집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쪽 모양이 우변의 모양입니다. 이 우변의 모양을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것은 지금 모양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만약 흙이 이렇게 한 칸 떼서 지킨다면 이 집은 백이 뛰어들 여지가 없어서 보통 이와 같은 식의 선수가 백이 가볍게 선수 활용을 한다고 보면 이 3선 이하로 해서 이 귀쪽은 대충 이런 선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흙이 지키게 되면 대충 이런 정도로 집을 계산하게 되는데 한번 집을 쉬어보죠. 여기 이쪽이 9집, 여기 이렇게 5칸이 10집이니까 19, 20, 21, 22, 23집, 여기가 또 9집입니다. 그래서 32집이 됩니다. 흙이 지키면 32집 정도 집이 예상이 됩니다. 또 그 이후에도 흙이 또 계속 집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32집 정도. 다음에 백이 이곳을 어떤 식으로든지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수가 가장 많이 쓰이는 수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둬서 이런 식으로 흙진을 돌파하게 되면 아까보다 집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이쪽은 12집, 17집 정도 됩니다. 이 선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쪽은 막어야 한 10집 정도 되니까 지금 한 6, 7집 정도. 합쳐서 23집 정도 되니까 아까보다는 집이 상당히 10집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국면에서 판단을 지금 해보면 100은 40집의 확정가가 있고 흙은 지키면은 이쪽과 합쳐서 42집 정도 됩니다. 또 이곳에도 몇 집이 있기 때문에 대충 한 석집 정도 보면 45집. 그래서 덤이 5집이기 때문에 흙이 이곳을 지키면은 전국적으로 실리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 백이 이러한 형세 판단의 계산을 한 다음에 작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는 이 102점이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이 200을 이렇게 중앙으로 한 칸 띄어서 수습을 해 두느냐, 여유를 상당히 두느냐, 아니면은 이곳을 붙여서 이 흑진을 파괴함으로 해서 실리에서 앞서는 그런 국면을 만드느냐, 이런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선택이 바람직할까요? 네, 일단 이렇게 뛰는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뛰게 되면 일단 들여다보고 이와 같이 하나 선수를 해서 다음에 이렇게 달아놔야 됩니다. 그렇게 선수를 해놓고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형세 판단한 그 계산대로 100집이 40집 확정가에 덤까지 45집 정도입니다. 흙은 이쪽이 32집, 이쪽이 10집, 42집, 또 이쪽에 한 석집에서 45집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놓고 지금 전국적으로 본다면 지금 아직도 이 백은 미생이라서 불안합니다. 앞으로 더 공격당할 여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모자를 씌워서 계속 이렇게 축격을 한다면 이쪽 흙집이 10집 이상 불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흙은 앞으로 불어날 여지가 상당히 있고 백집은 더 이상 불어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곰마의 집이 불어나도 두세 집 이상 불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뛰고 이렇게 지킨다면 집은 비슷하지만 흙집이 불어날 여지가 앞으로 많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상당히 우세하지 않을까, 유망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뛰어나가는 것은 전국적으로 좀 열다고 보고 이렇게 승부수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붙여서 이쪽 흙의 집을 최대한 파괴를 하고
다음에 이쪽 흑의 공격에 대해서 수습으로 승부를 거는 그런 작전을 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격을 해서 일단 상당히 괴로운 모양이긴 합니다만 이와 같이 수습을 하는 바둑이 되는데 일단 집으로는 백이 상당히 앞선 형태입니다. 그러나 흑으로서도 이쪽 백과 이쪽 백을 공격을 해서 중앙에 집을 크게 만든다든지 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바둑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그 형세 판단을 하면서 그 작전을 세우는 예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타계에 자신이 있는 분은 후자를 택할 것이고 여유있게 끝내기 종관에 가서 승부를 하시려는 분은 먼저 군마를 안정해 놓고 그 다음에 여유있게 중반을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령을 실전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반전의 맥, 오늘은 촉촉쇠 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바둑을 둘 때 이 촉촉쇠라는 것은 고수가 돼서도 착각하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계속 연단수가 돼서 뜻밖의 불행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나타납니다. 특히 또 초심자 여러분들은 이 촉촉쇠 맥을 잘 알아두시면 실전의 그 활용도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몇 가지 형태를 골라봤습니다. 지금 바둑판에 세 군데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자상기 쪽의 형태는 지금 이 백이 일선으로 넘어가면서 아주 괴롭게 이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상당히 괴롭지만 이 백이 만일 이쪽으로 연결된다면 귀의 흙도 더 손질을 해서 살아야 되고 이 흙이 그대로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지금 상황은 백이 상당히 괴로운 처지지만 연결만 잘하면 흙이 전부 잡히니까 흙으로서도 방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백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제 일감으로 이렇게 씌우는 수는 이렇게 한 칸 떼어서 다음 후속산이 없습니다. 이쪽 백이 상당히 견고한 벽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흙이 전부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되죠. 여기서 이렇게 떼었을 때 이렇게 밀고 나가시는 분은 바둑을 둘 때 이렇게 막혀가지고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전체가 그대로 잡혀버리게 되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악수고 이렇게 한칸 뛰는 것이 이런 경우 좋은 수입니다. 그러면 흙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기서 흙은 일단 이렇게 하나 밀어야 됩니다. 빨리 잡고 싶은데 마음이 상당히 급하지만 이렇게 하나 밀어서 이렇게 나갔을 때 그 다음에 다음 수가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한 칸 뛰는 이런 요령이 아주 중요한 수순이라 하겠습니다. 이 한 칸을 뛰면 백은 후속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건너자고 하는 게 제 일감인데 그때는 먹여치는 수 때문에 이렇게 단수를 쳐서 전부 이렇게 잡히게 되죠. 이렇게 돼서는 이 바둑을 백이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수는 먹여쳐서 잘 안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뛰는 수는 어떨까요? 이렇게 뛸 때는 일단 이렇게 단수 쳐서 처음 해놓은 교환이 백을 자충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찔러서 그대로 백이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밀어서 백을 무겁게 한 다음에 씌우는 이런 촉촉수의 요령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우상기 쪽을 보시겠습니다. 우상기 쪽 돌의 모양이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흙과 이 백이 수상견에서 일단 백이 빠른 그런 형태입니다. 흙으로서는 이 바깥에 백을 어느 한쪽을 잡아야 되는데 과연 이 백을 잡는 맥점은 어느 곳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솔직하게 단서 치는 수는 실패가 되죠. 이렇게 끊어봐야 단서 실패가 됩니다. 이런 경우 좋은 수순으로 촉촉수를 구사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끊는 게 좋은 맥점입니다. 이쪽에 단수를 보류한 채 먼저 끊는 게 촉촉수를 만드는 좋은 요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은 물론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됩니다. 여기서 다음 수가 아주 좋은 수죠. 다음 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일까요? 다음 수는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좋습니다. 때리는 것은 이렇게 몰려서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여칠 때 이렇게 늘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거의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이 자칭이 돼서 이것을 때리질 못합니다. 먼저 끊어놓은 교환이 촉촉수를 만드는 아주 절묘한 수순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 우하기 쪽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이 우하기 쪽의 모양은 실전에 많이 등장하는 모양인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흑의 입장에서 정확한 수순을 쓰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감으로 흑이 일단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어준다면 이것은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좋기 때문에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빠지는 수를 선수하고 이렇게 단수 치면 이을 수가 없죠. 예, 뒤에서 아주 교묘한 수순으로 이 백을 촉촉수로 잡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어주면 문제가 아주 간단한데 문제는 이렇게 저항을 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저항을 했을 때는 아까하고 상황이 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은 다음에 먹여쳤을 때가 문제인데 이곳을 먹여쳤을 때 때려만 주면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되는데 지금 때리질 않고 이쪽에 있는 수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쪽에 있게 되면은 이렇게 단수 쳐서 이렇게 때리게 되는데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수순을 써도 이쪽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을 잡기는 어렵게 되죠. 이렇게 있는 데서 상당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백이 흙을 잡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잡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하나 끊어 놓은 다음에 이 먹여치는 수순이 중요한데 일단 이렇게 먼저 먹여치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먼저 먹여쳐서 때려주기만 하면 아까하고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데 아까 이었기 때문에 골치 아프게 됐었죠.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쪽을 받아서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넣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안쪽으로 찝는 수가 상당히 날카로운 수죠.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단수 쳐서 이 경우 이렇게 빠진다면 다음에 때려도 이쪽을 몰아서 촉촉수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순이 중요한데 끊은 다음에 들어가는 수를 보류하고 먼저 먹여치는 이 요령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먹여친 다음에 때리면은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때 있게 되면은 다시 이곳을 먹여쳐서 이와 같이 줄여간다면 이어도 계속 단수 쳐서 촉촉수에 몰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촉촉수의 형태를 알아봤습니다. 이런 형태는 실전에 아주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형태를 실전에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전 중반 전투 일본 제4기 명인전 도전 6국입니다. 1965년도에 두어진 대국입니다. 그걸 린 하이펑 구단 당시 8단이었습니다.
책은 사카다 이오 부단입니다. 이 바둑은 바둑 역사상 상당히 의의가 있는 그런 바둑입니다. 당시 사카다 구단이 일본 바둑계의 주요 타이틀을 전부 장악하는 그야말로 막강한 제1인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당시 약관인 린하이펑 구단에게 바둑계 최고의 타이틀인 명인 타이틀을 뺏기는 그 분수령이 된 마지막 여섯 번째 바둑입니다. 이 바둑을 이김으로 해서 사카다 시대가 서서히 분홍할거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역사가 깊은 한판입니다. 지금 우아기에서 백이 손을 빼서 백에게 상당히 흑에게 상당히 준엄한 그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카다 구단의 바둑은 수습이 아주 능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아기를 적절히 수습하고 실리를 착실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변적 모양은 흑의 상당히 좋은 이상형인데 좌기 쪽에 흑의 구침이 붙었기 때문에 백이 아주 가볍게 삭감했습니다. 네, 이제는 또 백의 상변 모양이 좋기 때문에 흑이 백을 삭감하는데 지금 백이 보통 뒤에서 자체해야 될 점을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자주 나타나지 않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일선에 늘려죽이면 흑은 계속 잡기가 곤란합니다. 잡으면 장문을 씌우기 때문에 네, 귀를 버리고 여기까지가 변화의 한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백의 상변 모양이 상당히 큰 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이 우하기 쪽에서 달려간 것은 네, 아주 큰 자리였습니다. 네, 백이 지금 흑이 상변 쪽에 붙여갔을 때 이 삼선 쪽으로 늘은 것은 아주 약한 응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에서는 역시 저 약한 응수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 선수를 잡은 백이 좌하기 쪽에 지금 백의 약한 말을 안정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과연 이 바둑은 지금 형세가 어떨까요? 이 형세에 따라서 이 다음 국면의 작전이 달라지는데 그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들여다봐서 백이 둘 차례인데 흑이 건너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두게 되면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뒀을 때 전국적인 집의 모양이 어떨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백집을 살펴보면 이쪽은 흑이 이렇게 다 선수가 되는 위쪽에서 선수가 되기 때문에 아래쪽 집이 둘, 넷, 여섯, 일곱 집입니다. 이쪽 백집을 살펴보죠. 이쪽 백집은 이제 손가락으로 경계선을 그어서 여덟, 열, 열한 집 정도 됩니다. 이쪽 백집이 상당히 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흑이 늘면 백은 넘어야 됩니다. 다음에 꼬부리면 막아야 되고 젖혀 있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8집, 9, 10집, 이쪽이 8, 18, 20, 22, 24, 26, 28, 29집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 29, 11집, 40집, 이쪽이 7집, 47집 정도가 지금 백의 확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집은 어떨까요? 흑집은 지금 이쪽을 한번 살펴보죠. 이쪽은 빠져서 제쳐있는 수가 되기 때문에 6, 8, 10, 13, 16, 18집입니다. 이쪽은 15집이죠. 30석집입니다. 이 흙이 몇 집 정도 될까요? 이런 선으로 본다면 2, 5, 9, 10, 13, 15, 18집 정도 됩니다. 그럼 이쪽 합쳐서 36, 15, 40, 쉬운 한 집이 되죠. 그럼 백집이 47집, 흑이 쉬운 한 집입니다. 그럼 여기서 흑이 다음에 선수를 잡아서 이렇게 한 번 둔다면 흑집을 여기까지 계산했는데 여기서 한 10집 불어납니다. 이렇게 된다면 반면 10집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10집 이상의 차이는 상당히 큰 차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 그 원인이 있을까요? 그것은 여기 붙였을 때 이렇게 누른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시 이곳을 살펴보면 이렇게 붙였을 때 이렇게 누른 것은 너무 나약한 후퇴였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경하게 젖혀서 흑은 다음에 이와 같은 식으로 이쪽에서 수습을 노리게 되는데 이와 같은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이 흙이 중앙적으로 이렇게 탈출해서 수습을 하는 바둑이 되는데 아까 밑으로 굴복한 것보다 그다지 집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공격할 자리에서 약하게 뒀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세가 이와 같은 진행이 됐을 때 반면 10집 이상의 그런 불리한 그런 형세가 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세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승부처 상대방이 도전을 했을 때 너무 약하게 받았기 때문에 바둑을 망쳐버린 그런 예를 보셨는데 이렇게 그 부근에서 형세 판단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형세 판단의 요령 실전에 항상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